249번. 그네 공식 잘못 봤대, 이 찐따 새끼가. 그래서 두 분을 얻었대. 그럼 이랬을 때 그냥 니네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좀 다른 게, 뭐를 잘못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쨌든 얘가 얘로 풀어서 근두 개를 이렇게 얻었다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더해. 더해. 직접 더해. 직접 더하면 요 풀마가 사라질 테니까, 얘가 두번 더해지겠지.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내가 직접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b가 a라는 거 일단 하나 알수 있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문자를 하나는 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곱해, 얘네 둘이. 곱하면 잘 생각하면 얘는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분모는 a 제곱이 되는데, 분자는 b제곱 마이너스 요게 되겠지. 그러니까 곱하면 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a제곱 분의 b제곱 날라가고 ac 없어지고 a분의 c가 내가 직접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럼 c는 마이너스 12a 이렇게 한 문자로 모든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원래 주어진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는데 b 대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ax 되고 마이너스 12a는 0 이렇게 되고 날라가지. 2 곱해서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4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구하라고 하는 게요 방정식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구하라는 거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의 두 분의 합은 2분의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3 이러면 되겠죠? 다음 한영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영 고문제인가 봐. 그죠? 한영이는 C를 잘못 봤대. C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A하고 B를 똑바로 구한 거야. 그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똑바로 구한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똑바로 구했고 이때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니까 따라서 B는 4A가 되면 되겠지. 여기에 들어갈 게 4가 되면 되고, 동원이는 이제 B를 잘못 봤나 봐요. B를 잘못 봐서 두 근으로 이거를 구했대? 자, 그러면 근데 B는 똑바로 잘본 거니까 뭐야? A하고 C는 똑바로 본 거니까 두 근의 곱은 똑바로 본 거지. 그러니까 A분의 C는 두 근의 곱하면 1 플러스 5 해서 6이지. C는 6A가 되는 거고 나에 들어갈 건 6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B가 4A이고 C가 6A이니까 AX 제곱 4AX 플러스 6A는 0. A 날라가고 그럼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 0. 그러니까 다에 들어갈 거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다에 들어가주면 될 거고, 그래서 올바른 근은 내가 직접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2i. 라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가에 들어갈 게 4고, Q에 들어갈 게 6이고, R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에 들어갈 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인 거고. 자, R 분의 마이너스 2분의 FP. P가 4니까 4를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16 플러스 6. Q는 6. 숫자 더럽네, 그죠? 그랬을 때는 그냥 어차피 얘로 이렇게 다 쪼개지니까 그 반으로 다 쪼개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하면 마이너스 20. 5가 답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또 답이 없죠.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그죠? 내가 지금 밤이라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휴, 모르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지금 새벽이 시간이 밤 12시 반이야, 그지? 그럴 수 있어. 자, 똑같이 하자. 송환 상호작용을 잘못 봤대. 이 친구는 똑바로 봤네, 그지? 마이너스 A는
합이지? 더하면 4. X의 계수를 잘못 봤대. 곱은 똑바로 봤지? B지. B가 제곱이야. 켈레우스의 곱이니까 2가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근을 구하라는 거고, 근행공식 쓰면 X는 2 풀마 루트 4 마이너스 2. 2 풀마 루트 2. 4번. 자, 갑과 을이 허근 알파를 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듯 나눈 대화래요. 알파의 허수 부분을 잘못 봤대. 어쨌든 허근 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파를 그냥 p 플러스 q와 이렇게 둘까? 허수 부분을 잘못 봤으니까 얘는 똑바로 본 거지, 그지? 그 얘기는 지금 어쨌든 얘가 허수 부분을 잘못 보고 얘기하다 왔대. 합은 똑바로 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수 부분은 똑바로 본 거니까 어쨌든 한 근이 예면 또한 근은 p-qi 이렇게 될 거고, 그지? 따라서 2p는 3이에요, 그죠? 두 근의 합이니까 6이에요. 얘네들 더한 게 2p라는 거야. 그러니까 p는 3이 되는 거고, 똑바로 본 거고, 실수 부분을 잘못 보고 2로 잘못 봤대. 알파를 지금 2 플러스 qi라고 보고 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쓸때두 근의 곱은 똑바로 본 거니까 29고, 두 근의 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4 플러스 q 제곱. 따라서 25가 q 제곱. q 제곱은 25야, 그지?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 따라서 알파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p가 3인 거고 q가 풀마 5지. 풀마 5i 이렇게 구한 거지.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일단 1번, 2번 아니고 두 근의 곱은 9 더하기 25 하면은 34인 거지. 5번.